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의 산타 강사 박진감 선생님이에요. 반가워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사회생활이에요. 직장이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심지어 사회생활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. 이 친구는 사회생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? 눈치. 센스. 센스 맞아요. 오, 정말 센스 있는 친구예요. 대화. 대화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. 거짓말. 저런 친구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. 거짓말을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저 친구도 정말 친구예요. 눈치, 센스, 대화, 거짓말 다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. 꼭 말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눈빛, 행동 이런 거 다 상대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리액션이다. 리액션만 있으면 사회생활은 그냥 다 끝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. 나는 좀 내성적이고 부끄러워서 막 뭐 리액션이나 말 이런 걸 잘 못하겠다. 괜찮아요, 여러분. 괜찮아요.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아, 진짜? 자, 따라해볼까요? 셋, 넷. 아, 진짜? 너무 잘하셨어요. Good. 여러분, 한번 이 전 상황을 돌이켜볼까요? 오늘 배울 것은 사회생활이에요. 아, 진짜? 봐요. 제가 얼마나 힘이 나요. 자, 어른들이다 그러면 아, 정말요? 선생님은 옛날에 웬만하면 다 전교 1등이었어. 아, 정말요? 아니, 아니.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이 상대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솔직히 관심 없어요. 아, 진짜. 이 말이 듣고 싶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. 알겠죠? 아, 진짜? Good, great. 아, 나 어제 프로포즈 받았잖아. 정말요? 이런 식으로.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은 막, 아,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? 무슨 반응을 해야 되지?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정말요?만 있어도 상대방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여기서 야망이 난 더 있다. 이런 사람들. 뭔지 알아. 여러분, 정말 집중하세요. 아, 진짜? 아, 정말요? 아, 뭔지 알아. 무슨 말인지 알아요. 어떤 이야기가 들어도 다 쳐낼 수 있어요, 여러분. 자, 들어와 보세요. 저 어제 강아지가 죽었어요. 아, 진짜? 나 뭔지 알아. 15년 동안 키웠는데. 뭔 말인지 알 것 같아. 이 진심어린 이 표정과 함께면 다 된다. 아, 저 요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. 뭔지 알아? 아, 진짜? 지금보다 한 2배는 많아져. 뭔지 알아. 그러니까 제가 뭘 올려주세요? 뭔지 알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.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게 뭐냐? 공감이다. 자, 이렇게 여러분 오늘 사회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아, 진짜? 뭔지 알아. 이 두 가지면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의 공듀왕자.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멋진 사회생활 이 선생님이 응원할게요. 안녕. 안녕. 아, 진짜? 뭔지 알아. 무슨 말인지 알아요. 응.